엄마가 먹고 싶은 거라고. 아, 근데 오 박사님, 애가 네. 없는데 먹고 싶다 하는 거죠. 아니, 오 박사님, 그리고 실제로 태아가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을 한다고요? 아, 충분히 구별하죠. 다 듣는다면서요? 예, 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임산부 옆에서는 나쁜 소리, 나쁜 행동,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민 씨 애기가 이현규 씨를 인해서 도움을 받은 겁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정민 씨가 정말로 위협을 느끼면 아기가 괴로울 거고요. 그래 그냥 재미있게 느끼면 아마 훌륭한 아기가 나올 겁니다. 항상 재밌어요. 지금 내가 사실 그 저 남편께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아기가 이경규 씨 목소리 들으면 반가워할 거예요. 아마 어쩜 말이죠. 애가 약 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가정에서 말이죠. 소중한 2세가 태어난 것은 굉장히 그 축복받을 일이고 그렇죠. 온 가족들 기뻐하는데 그 반면 또 섭섭해하는 아내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 임신 출산 과정 섭섭한 건 평생 간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리서치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임산부들이 이야기하는 임신 중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을까? 5위부터 볼까요? 볼까요? 어우, 딸인가 봐. 아유, 아들인가 봐. 하나 더 낳아야지. 오지랖 넓게 참견하실 때. 와, 이거 저 진짜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정말 열 분이면 아홉 분이 다 아들 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딸이라 그러면 서운해하시고 이상하다, 배 모양이 아들인데. 오 박사님, 하여튼 그 인생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까? 뭐 변화는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보고 맞추기는 어렵고요. 아, 그래요? 초음파로 보는 그렇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로 툭툭 찰 때 세게 차면 아들이구나. 아, 뭐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세게 차는 딸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바위 한번 볼까요?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나는 생리현상 때문에 힘들었다. 어떻게 경험이 있으신 이호선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왜 제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임신 출산 해보셨어요?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자다 보면 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연속적이었나 봐요. 남편이 해도 너무 한다 그랬더니 베개를 들고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밖에 나가자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2위 한번 볼까요? 네. 자, 막달까지 충분히 근무가 가능한데 직장 상사가 괜찮겠어? 언제까지 나올 거야? 물을 때. 그래요. 이정민 씨가 사실은 조금 더 일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담당 PD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괜찮겠어?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본 분도 이경규 씨도 포함이세요. 저는 괜찮은데 일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실까? 저 지지난 중간 녹화할 때 녹화하다 좀 쉬잖아요. 그때 혼자 저러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보면서 야 빨리 쉬게 해드려야겠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임산부라 노약자석에 앉았는데 어른들께서 눈총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철 같은 걸 타면 굉장히 울렁거려요. 그렇죠. 그 노약자 보호석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4개월, 3개월 조금 넘었을 텐데 한 어르신께서 제 앞에 딱 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손가락으로 어허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발로 한번 이렇게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고 이랬어요. 임신했다 이거죠. 진짜 않으시네요. 그분이 오케이. 아, 몰랐으니까. 네. 네. 자, 3위 볼까요? 네. 출산 대기실에서 나는 힘들게 진통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밥 먹자고 남편 데리고 나갈 때. 아, 이게 정말 아주 치명적이다. 같은 여성이면서 우리 어머님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오프니까요. 나가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먹고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이제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그렇죠. 서운하죠. 감기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있어도 누군가가 좀 섭섭하게 하면 이게 섭섭한데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조그만 행동만 해도 섭섭한 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엄 교수님, 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경제적인